24는 어떤 노래입니까? 사고 쳐도 좋은 노래예요. 좋아요. 북구 못 만나봤어요. 꼬마 아직 못 만났어요. 브루노마스 님이 우지 오빠 아는 거 알아? 진짜요? 장난이죠. 장난하는 거죠, 저한테. 신발 선물 두개 받았어. 제가 신발을 좋아해요. 신발 엄청. 신발 종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놓고 안 신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싶어 샀는데 안 신어. 다들 안 믿는 거. 진짜야? 진짜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말해줘 봐요. 어떻게 알아? 진짜로? 우지 관련 트윗에다가 마음을 눌렀다고? 트위터 태그 어렵다. 알고 계셨어요? 왜 나만 몰랐지? 우지? 부럽다. 브루노마스님. 아, 캐럿이 승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역시 캐럿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지. 생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늘 생일 때 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일이 없네요. 저번에 작년에 생일에 그 히트 컴백했었고, 히트 컴백에서 방송국에서 다 보냈죠. 시간을 정한이가 그 이상한 A4용지에다가 이상한 거 적어가지고 방송 곳곳에 다 붙이고. 그게 벌써 1년 지났어. 히트 나온 지 그럼 1년이 됐다는 거네. 아, 살짝 파란빛 난다고? 머리? 나 완전 블랙이야, 완전. 그니까, 한 것도 없는데. 한게 없다니? 지금 우리 컴백했었는데?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을 소망하냐고. 건강하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근데, 머리 염색한 거 뭐가 더 좋아요? 아니 물론 개인 취향이겠지만 뭐가 더 좋아요? 그냥 파란 머리 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덮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머릿결을 위해서 역시 다 갈리는구나. 맞아! 펭수님도 생일 저랑 똑같은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똑같네요. 축하드려요.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구나. 머리가 건강해지면 또 염색을 할게요. 그 전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저도 염색하는 거 좋아해서 머리를 안 위로 올린 게 오래됐구나. 아기 때눈 밑에 왜 다친 거냐고? 그때가 그때인가? 여기 제가 흉터가 있는데 이쪽인가? 이쪽 맞나? 흉터가 있는데 그게 그 이제 학원이었나? 속셈하고 뭐 하여튼 학원이었는데 그때 거기 다니던 어떤 애기랑 그때가 그때인가 모르겠어요. 장난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뭘 던졌는데 이게 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쳤었어요. 그땐 잘 모르겠어. 눈을 다친 적이 두번 있어가지고. 티켓팅? 언제 하는지 진짜 잘 몰라. 이번에도 티켓팅 해볼까? 아, 티켓팅을 해야 되나? 온라인이잖아.
톨라인이잖아요. 하, 내가 생일이라서 유키나님이 케이크 드셨다고? 무슨 색? 아,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아이돌이니까 이뻐 보이기 위해서 많은 색깔들을 염색을 하고 어울릴 만한 색, 그리고 앨범에 어울리는 색을 염색을 하는 거지. 저는 검정 머리로, 그리고 또는 본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머리가 제일 건강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머리? 뭐 근데 각자 취향 아닐까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든 뭐 옷이든 뭐 음악이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남들 시선 저야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주공장 노래방 좋아요. 거기 약간 그 사장님이 좋더라고요. 거기 서비스도 많이 주고 거기 사장님이 그 노래도 쓰고 하는데 가끔 들어와서 노래도 불러줘요. 레몬색까지 빼려면 한 1년은 걸린다. 저 투블럭이에요. 안쪽은 짧아요. 머리 상한 거 다 자르느라 짧아요. 7월호가 이번에 안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 당황했어요. 그게 방송을 그 촬영을 엄청 짧게 했는데 하면서 계속 그 PD 형한테 형 누나한테 진짜 괜찮냐고, 이거 방송 할 수 있냐고, 고인셉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형의 편집을 믿겠다고 하고 왔는데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다음엔 어떤 머리색을 하고 싶나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색이 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거기까지 빼지를 못했어. 저는 그 백발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빼다가 다른 색으로 틀고 빼다가 다른 색으로 틀고. 그때 기억하시려나? 그때가 드림 콘서트 때였나? 그때 제가 아예 그 금발로 하고 나왔을 때 있을 거예요. 드림 콘서트 맞나? 금발로 하고 나왔을 텐데 그때가 백발을 가기 위한 머리의 그 색깔을 빼고 있었는데 그까지 못 가겠다. 너무 그거 하면 나 진짜 또 밤톨이 될 것 같아. 진짜 다시. 맞아, 살짝 열 번은 기본으로 해야 돼. 아, 백발 너무 하고 싶죠. 진짜 하면 근데 그건 각오해야 돼. 난 진짜 밤톨이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은 좀 건강하게 좀 냅두고 한번 하진 않았을까. 거기까지 가다가 만져본 있어서 아마 그 화면으로 봤을 때 백발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홈 때였나? 저 그 빨간색 그 흰색 섞여 있는 셔츠 입은 날 머리 이렇게 올렸을 때 밤토리 은근히 좋아하네. 난 밤토리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24와 곡조를 표현하기에는 무슨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보라색? 이라고 생각이 들어. 보라색 밤토리하면 모자 쓰기 편해. 근데 지금도 모자 쓰기 편해요. 앞머리 이렇게 올리고 쓰면 여기 없어가지고 뒷머리랑